수확 기간이 짧은 만큼 팔 수 있는 기간도 짧은 멜론. 예찬 씨가 멜론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자기야. 그 우리 저번에 자기가 말했던 거 있잖아. 어. 내일 오전에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내일 한번 해보자. 농장 홍보일을 도와주는 여자친구와 종종 의논했던 일을 실행해 볼 계획.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인농장의 안녕하세요. 야인농장의 강희찬입니다. 저희 멜론은 그 머스크 멜론으로서 쉽지는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야인농장의 강희찬입니다. 아, 멜론 소개. 멜론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이, 까먹었네. 말 나온 김에 바로 다음 날 홍보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전주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입니다. 사장! 왔어? 아, 고생 많았네 오늘하고. 가방 안 무거워? 덥지 지금. 아유, 땀 다 젖었네. 머리가 안 말던 건가? 고생 많았어. 아빠! 피자 왔어요! 아버지! 일단 왔어! 라이브 방송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생각했어? 뭐 이제 요새는 그 핸드폰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광고할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또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이미 예비 며느리인 희조 씨는 마케팅 회사 근무 경험을 살려 농장 홍보와 온라인 판매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도 여자친구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때? 방송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완전 녹음. 완전 녹음 샀거든요? 연습 많이 했어? 아니. 나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까?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알았어,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야인농장의 강현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멜론이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또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또 어떻게 멜론 농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멜론 농장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빠! 땡! 네, 뭐예요? 땡입니다. 뭡니까요? 기프티콘. 대본이며 이벤트 준비물까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처음이라도 대충 할 순 없죠. 동생까지 동원해 방송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방송 10분 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멜론 잡고 켜놨다가 시간 딱 되면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자기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자기 이제 멘트 시작하면 돼. 이거 들고 있어도 괜찮아? 응. 이게 좀 보고 되나? 1분 남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예찬 씨도 여자친구도 긴장한 것 같은데요. 드디어 시작된 방송. 안녕하세요. 야인농장의 강예찬입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뒤에 보시면 멜론 하우스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총 멜론은 6동이 심어져 있고 하우스 6개가 심어져 있고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면 예찬 씨 긴장한 탓인지 실수 연발. 온라인 판매로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걸 어째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쭉 달려있어요.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쭉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이게 무게를 맞춰서 무게는 과연 3.0. 딱 3kg네요. 멜론의 장점을 좀 설명하자면
그러나 금세 적응 완료. 지켜보던 부모님도 한시름 놓고 30분의 방송이 끝나가는데요. 터뜨리고 재미없는 방송을 지금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났어요? 방송 끝났어요? 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땀 엄청 많이 흘렸다. 총 43명 봤어. 43명? 응, 처음 와, 처음인데. 한 4명 올 줄 알았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그래도 했는데 보람이 느껴지네. 43명이 다 봤어요. 오 그래? 성공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막 댓글 달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판매보단 홍보가 목적이었던 방송.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